수영입니다. 항상 우리는 걱정을 하죠. 랍스터를 먹을까? 킹크랩을 먹을까?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. 킹크랩을 먼저. 으악! 킹크랩 두 번째. 자, 랍스터도 준비를 했습니다. 오, 야. 자, 그러면 맛비교로 누가 이길까? 킹크랩 대 랍스터, 랍스터 대 킹크랩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자, 요리를 해서 올게요. 파이트!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짜잔, 준비가 다 됐습니다. 킹크랩 대 랍스터, 랍스터 대 킹크랩. 자, 오늘 제가 둘 중에 뭐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볼게요. 일단 킹크랩부터. 와, 일단 되게 촉촉하고 통통해요. 킹크랩, 선방했어. 자, 다음은 랍스터. 오. 두 개의 맛이, 여기는 촉촉하고 여기는 씹는 텍스처가 기가 막혀. 하나만 더 먹을게요. 아, 비교. 이번엔 랍스터부터. 날 죽여 그냥. 두 개 다 너무 맛있어요. 일단 그러면 앞에 집게를 한번 먹어서 비교해 볼게요. 자, 둘 다 오른손잡입니다. 킹크랩 파이트, 랍스터 파이트. 일단 잘라볼게요. 안 돼. 아, 일단 여기서 점수 깎였어. 얘는 너무 어려워. 너무 커. 망치를 가져올게요. 아우, 안 되겠다. 제가 이거는 해올게요. 자, 일단, 오, 뜯었습니다. 자, 비교를 위해서 꺼내볼게요. 일단 얘가 지금 너무 큰 관계로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. 자, 랍스터 킹크랩.
일단 집게 부분에서는 킹크랩이 좀 더 촉촉해요. 그리고 랍스터는 약간 조금 더 씹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. 먹었을 때 게 맛살? 시중에 파는 맛살 느낌이 많이 나요.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좀 더 먹어볼게요. 이제는 소스랑 찍어 먹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불닭 소스랑 먹을 때는 또 랍스터랑 좀 잘 어울려요. 아 미치겠네. 이번엔 머스타드 소스. 큰일났다. 마지막 일단 간장. 간장. 일단 몸통 안에를 살을 또 비교해볼게요. 야 이거 어떻게 그러지? 두 개의 황장이 색깔이 살짝 달라요. 여긴 약간 오렌지빛이 돌죠? 여긴 약간 그린빛이 돌고 랍스터 대장. 오 많아요 랍스터 대장. 랍스터 대장. 파다맛 킹크랩 내장. 색깔이 약간 오렌지. 일단 살을 찍어 한번 먹어볼게요. 찍어볼게요.
킹크랩과 랍스터, 랍스터와 킹크랩을 먹어봤는데요. 와, 사실은 하나씩만 먹어봐가지고 뭐가 맛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었어요. 근데 이렇게 딱 비교를 하니까 제 개인 취향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맛있는 음식은 킹크랩. 이유는 소스를 찍어 먹었을 때는 무조건 랍스터가 맛있었어요. 근데 이 킹크랩은요, 소스 없이 본연의 맛으로 촉촉하고 씹는 맛이 아주 달콤하고 담백하고 간도 맞으면서 아무튼 그랬어요.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.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 바로 킹크랩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랍스터와 킹크랩, 킹크랩과 랍스터 두 개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오늘도 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킹크랩 축하드립니다.